What's up, Crossers? I'm here to tell you why maybe you should perhaps reconsider learning English from a native teacher, at least initially.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Bridge TV의 김태훈입니다. 방금은요, 저랑 같이 2년 정도 코티칭을 해오신 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영어를 원어민에게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래?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좀 바꿔준 한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유튜버인데 그분이 한국인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원어민에게 배우지 말라라는 이런 영상을 만드신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아 나도 여기에 좀 인스파이어 된 거를 내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오래전부터 생각은 해왔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원어민인데 원어민에게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원어민이 아닌데 원어민한테 영어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과연 이게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똑같이 받아들여질까? 라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참을 망설이고 이렇게 묵혀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은 메타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이런 메시지를 말씀드릴 준비가 된 것 같다.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가 마치 통화 같다면 어떨까? 뭐 달러나 원화처럼요. 이게 통화라고 한다면 각각의 언어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아무래도 언어의 영향력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뭐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 다 합쳐봤을 때 대략 5억 명 정도가 세계에서 영어를 구사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7천만 명 정도가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천만 대 5억입니다. 거의 7배 차이가 나죠. 그죠?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원어민이 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그런 원어민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가치의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문화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비유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뭐 영어가 우월하고 한국어가 더 하등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단, 그냥 절대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빈부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 학생이 영어를 배우려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은 마치 뭐랑 같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은 자수성가형, 한 명은 재벌가에 태어난 그런 자손형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걸 재벌가의 자손한테 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과연 도움이 되는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재벌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 부를 가지고 부를 더 부풀리는 일을 해오고 그걸 공부해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A small loan of $1 million, $1 million, $1 million, $1 million, $1 million, $1 million.
dollars. My father gave me a small loan of $1 million. 자, 이게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면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각국의 노력 끝에 영어를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마스터 하신 분들은 자수성가형 부자에 속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방법을,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후자,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지만 어려움 끝에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 한국 학생분들께서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사,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지 벌을 써야 되는지. 자, 이런 규칙들은 원어민에게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게 어렵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마스터한 분들한테, 즉 한국인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래도 원어민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영상의 궁극적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해서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더 부자가 되는 방법, 그건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 돈을 가지고 돈을 풀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Dollars of a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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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lars. My father gave me $1 million.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원어민에 속하는 겁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그 다음 이걸 원어민 선생님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바닥부터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마스터리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걸 증폭시킬 수 있는 걸 원어민 선생님과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기초를 닦을 때 한국인 선생님한테 학습을 하고 점점 순차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또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닥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영어 실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수단을 말씀을 안 드리거나 제공을 안 해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아이디어를요 수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국인 선생, 저와 그리고 처음 만나보셨던 란 선생님이 같이 코티칭을 하는 클래스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바로 9월 달부터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토요일 2시부터 4시, 그리고 일요일 2시부터 4시,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혼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천에서 용나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 일요일은 저랑 원어민 선생님이 무려 같이 들어갑니다. 둘이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전날 배운 것들, 조금 더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prom night은 어떤 건지, 맨날 책으로만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직접 원어민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 또 정말 원 없이 배운 것을 연습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회화 연습 시간까지 마련을 한 수업입니다. As you might have heard from Taeyun before, there are some reasons why maybe you should start out learning a second language with someone who's not necessarily a native speaker. As for me, when I first started learning Korean, even though the Korean teacher explained things to me very clearly, I still had trouble distinguishing between subject and object markers like 이 and 가, 을 and 를, and 은 and 는. So you need someone to straight out explain these to you in a clear and concise way in your own language. There are a lot of benefits to our class that you just won't get anywhere else. First of all, you'll simply just be getting the best of both worlds. I can be able to explain things to you in a clear, concise manner, things about cultural differences and nuances in language and dialogue that you won't get anywhere else. And when my explanations might fall short a bit, Taeyun can jump in and explain things in a much easier way in the language you understand better, Korean.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all you guys in class, and 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저도 영어 교육을 참 오래 해왔습니다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학습 모델 그리고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아래 description box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수업 체크아웃 해보시고요. 첫날 수업은 무료로 청강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주말에 한번 들러서 수업 들어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아주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 또 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To the other side.